소개해드릴 향수는 톰포드의 자스민 로즈입니다. 톰포드 자스민 로즈는요, 꽤나 다양한 향주로 이루어진 향수지만 너무 복잡하거나 헤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톰포드 향수라고 하면 왠지 되게 진하고 관능적이고 막 쉽게 다가가기 힘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자스민 로즈는 그렇지 않아요. 부담 없고 부드러운 향입니다. 근데 자스민 로즈의 첫 향에서는 살짝 그 자스민 특유의 꼬리꼬리한 냄새가 있긴 있어요. 약간 화장실 냄새스러운 자스민 특유의 그 꽃향기 있잖아요. 그게 이 자스민 로즈에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막 너무 강렬하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자스민 향초가 사용된 향수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은 랑방 메리미인 것 같고요. 자스민 특유의 그 꾸리꾸리함을 가장 잘 표현한 향수는 러쉬의 러스트인 것 같은데요. 그 자스민 꽃향기의 꾸릿함의 농도? 그 농도로만 이 자스민 로즈와 메리미, 러스트를 비교를 해보자면요. 이 자스민 로즈는 딱 랑방 메리미 정도의 꾸릿함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메리미처럼 막 상큼달콤하고 어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차분한 어른의 향입니다. 그리고 러쉬 러스트와 자스민 로즈를 비교를 해보자면요. 여기에서 나는 꾸리꾸리한 자스민 향은요. 러쉬 러스트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러쉬 러스트에서 나는 찌린내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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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러쉬 러스트가 진짜 압도될 것 같은 섹시함의 자스민 향이라며 자스민 로즈는 매우 온화한 자스민 향입니다. 사람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러쉬 러스트는 막 카디비 요런 느낌이고 자스민 로즈는 한지민님 요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 자스민 로즈의 탑노트에는 진저, 시나몬 이런 향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향수에 그런 향조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이 향수를 처음 뿌렸을 때는 막 스파이시하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근데 미들노트에 포함되어 있는 일랑일랑 꽃향기는 꽤나 느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랑일랑 향조를 약간 성숙한 이미지의 화장품 냄새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톰포드 자스민 로즈에서도 그 일랑일랑 특유의 어른스러운 화장품 냄새? 혹은 파우더리한 향? 요런 향이 언뜻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게 진짜 자스민 차를 마실 때 느껴지는 그런 맑고 자연스러운 향이 나는 향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 향수를 뿌려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그냥 여자들이 많이 뿌리는 향수 냄새 같은데?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게 막 그렇게 특별하거나 독보적인 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만 뭐랄까요? 뭔가 막 너무 오버해서 꾸미지 않아도 충분히 격식 있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향수이기 때문에 화이트 플라워 향조를 좋아하셨다면 한 번쯤은 사용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향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력과 확산력도 나쁘지 않고요. 사계절 내내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플로럴 계열의 향수를 즐겨 사용하셨던 남자분들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향이기도 하고요. 평소에 딥티크 도손이나 굿달팔이 엉맛땡 도와주 이런 류의 향수를 즐겨 사용하셨다면 이 향수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시향해보시고 하시는 걸 권해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